수업 마지막 날에는 항상 Q&A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드느냐, 저희가 아카데미 베이스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소수의 정예 멤버를 저희가 선별해놓고 현장 PT는 아니지만 현장 PT의 버금간 어떤 여러분들은 원래 그 정도의 스트렝스의 힘을 가능성을 가지고 평소에 해왔던 운동의 방식이 그걸 너무 한계를 뒀잖아요. 반갑습니다. 로코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저희 필살기 어드밴스 클래스를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어드밴스 클래스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수의 정예 멤버를 저희가 선별해놓고 비대면을 통해서 PT의 효과를 내기 위한 클래스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1기 과정이 얼마 전에 끝났고요. 이번에 2기를 시작하는데, 자, 이 어드밴스 클래스를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1기를 3개월 정규 과정을 끝내신 분들의 60%가 재수강을 제안합니다. 위대한 숭고한 운동의 기록을 여러분들과 2기 같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자, 어떻게 변했길래 다시 재등록을 할 정도로 클래스가 좋았느냐를 변화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트레이너 아니에요. 트레이너 아닙니다. 참가자분이에요. 수강생이에요. 동작이, 우와, 저랑 거의 싱크로율이 너무 잘해요. 동작을 너무 자연스럽게, 첫 운동은 아니죠, 당연히. 스트렝스 보십시오. 저도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져 가는데 너무너무 잘하시죠?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운동의 좀 다양성, 스트렝스, 더 이뻐짐, 힘, 절도, 깔끔함. 그쵸?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많이 도전했었는데, 보세요. 동작,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원활한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막 이런 저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텐션, 기본 가득한 핵심 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나서 뭐 통증이 사라졌어요. 어쨌든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따라오고 배우는 재미들이 진짜 쏠쏠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운동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게 어떻게 하면 현장 PT는 아니지만 현장 PT의 버금간 어떤 환경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도전했는데, 맨몸 운동도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드밴스 클래스에서는 덤벨 저항 운동을 참 많이 도전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이제 그 무거운 걸 드니까 모두가 다 놀랜다. 3일 동안 이 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벼룩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셀프 한계를 커버린 거예요. 더 높게 뛸 수도 있지만 자꾸 병뚜껑에 맞아서 떨어지니까 난 이 정도밖에 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피드백 중에서 이런 피드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치님, 저 어드밴스 3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코치님 저 이제 10kg를 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2kg에서 10kg으로 3개월 만에 스트렝스가 5배 증가 됐네. 여러분들은 원래 그 정도의 스트렝스의 힘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평소에 해왔던 운동의 방식이 그걸 너무 한계를 뒀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치진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상태로 그걸 조금 더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룩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운동의 한계를 만약에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해내고 같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3개월 변화의 과정에 그런 찬란한 변화의 퍼포먼스를 이뤄내신 거예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3개월 이상은 해보셨다는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동 영상을 함께 해오고 계셨는데 나 왜 더 발전이 없는 것 같지? 현재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는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좀 다른 운동에 대한 도전을 좀 느끼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고요.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코치진들과 함께 진행하는, 저 혼자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컨셉이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트레이너가 아니라 다른 분들과의 조합되어 있는 어떤 다른 퀸들, 다른 컨셉들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월수금 세 번의 수업, 그래서 한 달 세트는 총 1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는 소통과 피드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짜여져 있는 이 온라인 PT의 컨셉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던져놓은 메시지, 우리가 어떤 요구했던 것들을 그 사람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해내고 얼마만큼 수용했느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 피드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마지막 날에는 항상 Q&A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당연히 자세뿐만 아니라 기타 궁금한 것들, 그리고 멘탈 케어 해야죠. 그래, 끝까지 가죠. 그런 것들. 매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션이 있어요. 뭐 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리고 그걸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이 세트가 한 달의 루틴이, 이게 총 석 달 과정이에요. 1개월 차에 첫 주 차에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체크해요. 그래서 데이원에서는 피지컬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첫 주차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FRC라는 컨셉의 어떤 테크닉을 쓸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평생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그래서 1개월 차에서는 내가 좀 케어하고 안전, 어떤 운동에 대한 핵심 같은 것들을 먼저 익히게 돼요. 그리고 동작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꿀 같은 동작들이 1개월 차에 유지가 되어서 기초 안정성을 먼저 다듬습니다. 그리고 2개월 차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근력은 크게 두 가지 컨셉이에요. 밀고 당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범주 안에 대부분의 운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근력 운동, 그리고 좀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마지막에는 뭐 이런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동작의 근력 강화 컨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차, 조금 전에 배웠던, 2개월 차에서 배웠던 그런 근력 운동들을 어떻게 하면 분할 운동,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항상 졸업을 할 그 상태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시켜 가지고 내가 클래스가 끝났을 때 아, 이런 조합으로 분할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경험을 여기서 또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비포에부터 동작 보여드렸을 때 사용했던 그런 특별한 소독을 조금 더 활용해 가지고 집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파워 동작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1, 2, 3, 3개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어드밴스에 있어서 가장 큰 차별성은 아까부터 제가 누누하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드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피드백을 드리는 거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비교하는 영상들도 있고요. 수업 줌 실시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거나, 어차피 저희가 대화방을 계속 개설해서 실시간 끊임없이 소통을 할 거니까요. 거기에서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업 스케줄 설명하면서 미션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미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가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저희가 아카데미 베이스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동작이 안 될 때 어떤 과정을 더 가져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셀렉해 드릴 거니까. 어드밴스는 근력 운동 위주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컨셉이 아니라 덤벨이나 이 TRX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계속 도전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십니다. 각각의 컨셉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따로 이미지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곡점도 있었을 테고 정책이나 어려운 것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해왔지만 살이 빠지다가 안 빠져요, 코치님. 저는 운동하면서 왜 더 발전이 없죠? 그러한 부분들을 요소요소 저희가 다 소통을 해서 이번에 절대로 당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아두세요.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PT 온라인 어드밴스 클래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드밴스 클래스, 자, 연말에 여러 가지 약속들 이런 것들 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바뀔 수 있습니다. 3개월 과정 반드시 함께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던 그런 많은 변화를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